아니, 얼굴 인식이 되면 뭐 하냐고. 마스크 쓰면 안 되는데. 아, 뭐 방법이 없나?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아이폰의 얼굴 인식 기능은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자고 일어나서 퉁퉁 얼굴이 부어 있어도, 안경을 써도 제 얼굴을 인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잠금 해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마스크를 쓰면 먹통이라는 겁니다. 코, 입이 안 보이면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요. 이러면 얼굴 인식 기능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맥북도 아이맥도 잠금이 풀려서 아이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능을 찾아봤는데,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역시 애플은 배째라구나.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는 전혀 없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아이폰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드디어 제가 원하던 아이폰 자동 잠금 해제 기능이 생겼습니다. 참 많이 늦었다 싶지만, 불친절한 애플이 이제라도 해준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이폰 자동 잠금 해제 기능은 애플워치만 있다고 바로 실행되지는 않는데요. 먼저 아이폰과 애플워치 버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iOS는 14.5.1 버전이어야 하고요. 애플워치는 watchOS 7.4.1 버전이어야 합니다. 아이폰은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버전을 먼저 확인하고, 애플워치도 동일하게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버전을 확인하세요. 업데이트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아이폰 자동 잠금 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게 있는데요. 애플워치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애플워치 사용자분들은 대부분 암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암호를 설정하고 손목 인식을 켜야 합니다. 이제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가서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애플은 이런 기술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뒤늦게 업데이트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애플워치가 제 값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얘네들은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좀 빨리빨리 좀 해야지. 아, 왜 이렇게 뒤늦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 새끼들 말이야.